아, 지금 채팅창에서 그렇게 잘하니까 10존 자리라고. 저기요, 저 원래 남캠이었는데? 원래 저 교육 컨텐츠 하는 남캠이었는데? 아니, 근데 내가 이렇게 머리를 이 길이까지 잘라본 게 진짜 10년 만이에요. 10년 전에 전역한 이후로, 사실 10년 전에 이거보다 더 짧았지. 아, 손흥민 선수 경기 맞춰서 그거는 절대 아니에요. 아, 얼굴이 산다고? 아, 근데 이게 사연이 있어요. 이게 사연이, 아, 미용사 바꾼 거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저 2004년부터 저 방송하기 전부터 그 같은 디자이너하고 하고 있는 건데 스타일만 바꾼 거예요. 네. 어지간해서는 사람 잘안 바꿔요. 병장 때는 이거보다 윗머리가 더 짧았겠죠. 병장 때는. 제가 2010년 7월에 전역을 했어요. 올해 민방위 2년 차예요. 근데 아마 올해는 아마 내가 보기엔 코로나 때문에 민방위 안할것 같은데, 작년에는 민방위 했거든요. 작년에 했는데, 10년 전이면, 아, 네, 잘 자요. 10년 전이면 내가 군대를 늦게 간 거죠. 왜냐면, 내가 재수를 안 하고 대학을 갔잖아요. 재수를 안 하고 대학을 갔는데 3학년 1학기까지 하고 군대를 갔었어요. 3학년 1학기 하고 군대를 갔었고, 사실 이제 저는 진짜 짧은 머리였던 게 싫었던 시절이 있어요. 그러니까 짧은 머리를 싫어했던 이유 중 하나가, 일단 여러분들 고등학교 때까지 머리 진짜 지겹도록 짧게 잘랐을 거 아니에요. 이거보다 짧았겠지? 사실 역사 선생님 중에 한 분이 생활지도부였어요. 근데 그 선생님이 이제 나 고3 때도 그 선생님이 아무래도 3학년 수업을 많이 했었으니까 그 선생님이 3학년 때 한국 근현대사 수업을 담당을 했었단 말이에요. 참고로 저는 개인적으로 고등학교 때 역사 선생님들 두 분을 이제 배웠거든요. 1학년, 3학년 같은 분 배웠고 2학년 다른 분 배웠는데, 2학년 때 세계사 했던 분이 제일 맞기는 제일 잘 맞았어요. 좀 젊은 분이었거든. 그랬는데 3학년 때그 선생님이 이제 생활지도부였는데, 내가 2학년 때까지는 원래 그 선생님이 그 3학년 부장이었어요. 3학년 부장하다가 내가 3학년 되니까 웬일로 그 선생님이 1학년 부장한 거야. 나는 개인적으로 그 선생님이 담임해도 나는 상관이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왜냐면 나는 꿀릴거리 잘못할 거리를 벌린 사람이 아니니까. 어쨌든 그랬는데, 개인적으로 나는 그 선생님이 만약에 3학년 때내 담임을 했었으면 내가 그래도 공부를 하는데 어느 정도 좀 마음을 잡지 않았을까 싶기도 했어요. 솔직히. 나는 그러기는 했는데, 근데 그 선생님이 1학년 부장으로 가버리래? 수업만 들어오고? 어쨌든 그랬는데, 이제 그 선생님이 한국 근현대사 문과반 수업을 하니까 3학년 문과반은 그 선생님이 이제 두발검사 하러 들어와요. 보통 담당 선생님이 들어오니까. 그래서 이제 두발검사 하기 전에 이제 수업 들어와서 그 선생님이 우리 보고 하는 말이 있어요. 얘들아, 오늘 종례 끝나고 다들 미용실 가. 그리고 미용실 가서 한마디 해. 내일 군대 가요. 그 정도 수준으로 자르라는 거야. 근데 나는 사실 그렇게까지 짧게 안 잘라도 나는 머리 끄댕이 걸릴 일이 없었어요. 왜냐면 지금 이거 여기 앞머리 아요 윗머리까지는 지금 왁스 발라서 지금 내가 시범을 못 보여주겠는데, 이렇게 머리 끄댕이 잡혀서 도망갈 수 있으면 안 걸린다. 근데 사실 그거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잖아요. 그래가지고 어쨌든 나는 그냥 자르던 대로 잘랐어요. 안 걸리거든. 그리고 사실 이 생활지도부 선생님들은요, 평소에 생활 태도가 좀 그래도 좀 삐딱선 안 타면 좀 봐준 편이에요. 선생님들하고 좀 약간 좀 사이가 좀 좋은 학생들 있잖아. 내가 사실 그 케이스였거든요. 그러니까 반에서 막 1등하고 뭐 그런 케이스는 절대 아니었어요. 저는 하고 싶은 과목만 공부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저를 싫어하는 선생님들도 좀 있긴 있었어요. 근데 대체적으로 저를 싫어하는 선생님은 별로 없었기 때문에 저는 학교에서 뭔가 뭐 징계받은 적은 없어요. 징계받은 적은 없이 뭐 어쨌든 뭐 그렇게 잘 살았던 사람인데, 어쨌든 저는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서 그렇게까지 막 길이 재면서 머리 잘라야 되는 거에 진짜 진저리가 났어요. 그렇게 진저리가 났었는데, 그 다음에 이제 3학년 1학기를 끝나고 군대를 갔잖아요. 뭐 어쨌든 그랬는데, 아, 머리 힘준 거 덕분에 손흥민 선수 한골을 보겠다고? 글쎄요, 넣었으면 좋겠는데 현실을 모르겠네요. 지금 토트넘 선수들 중에 뭐 부상 선수 있나 지금? 왜냐면 손흥민 선수도 어떻게 보면 팔 수술하고 나서 계속 결장이 예상됐는데, 그 코로나 때문에 리그 일정이 멈춘 덕분에 지금 어떻게 지금 다 쉬고 군사훈련까지 소화하고 온 거잖아. 챔스는 떨어진 거 어쩔 수 없지만, 챔스는 떨어졌죠. 델리알리 못 나와? 헐. 뭐 어쨌든 그래가지고, 어쨌든 이거를 왁스를 매일 바르지는 못할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두피에 그렇게 좋은 건 아니거든. 3시 반쯤에 라인업 나오겠다고? 어쨌든 이게 두피에 그렇게 썩 좋은 거는 아니어가지고 그냥 왁스를 좀 그 잘 안 바르려고요. 근데 이제 내가 이제 그 나는 방송 시작하기 한 1년 전? 한 그쯤부터 제가 지금 계속 자르고 있는 그 디자이너가 이곳저곳 그 옮기면서도 계속 그 사람 따라다녔거든요? 근데 지금 왁스는 내가 바른 거 아니지. 어제 왁스는 내가 앞에만 바른 거였는데, 지금은 여기도 지금 왁스가 발라지는 건 이거는 내가 바른 솜씨가 아니죠. 지금 이거는 내가 바른 솜씨가 아니지. 머리 전체를 다 바른 건데 이거는. 그래서 그 일단은 지금은 아마 오늘처럼 이렇게 100% 다 바른 거는 아마 어쩌다 한 번일 거고, 일단은 네 일단은 매일매일 일일이 하기는 힘들 것 같은데, 그 일단은 지금 제가 머리를 이 정도까지 잘라놓은 게 그 지금 코로나 때문에 미용실 솔직히 매달 가기 힘들잖아요. 솔직히 좀 그 위생 상태 때문에 항상 그 매번 나오든 굉장히 힘들어 하잖아. 사실 이것도 지금 머리 한 두 달 만에 자른 거거든요? 머리 한 두 달 만에 자른 건데, 그래서 약간 이 스타일이 어느 정도 유지될 때까지만 버티다가 이제 계속 그 자르러 가야죠. 이 스타일을 유지를 하려면. 사실 내가 좀 이게 머리를 좀 그 이렇게까지 자르기 싫었던 이유 중 하나는요, 제가 두피 쪽에 계속 뭐가 나요. 좀 뭐 그 약간 그 두피에 그 뭐 약간 피 염증? 약간 이런 흉터가 좀 있거든요. 막 짐을 나고 막 이런 거 있잖아. 그런 게 좀 그 날 때가 좀 있어가지고 이것 때문에 사실 좀 잘 안 했는데, 근데 이제 반대로 생각해보면 그럴 수도 있어요. 오히려 통풍이 돼가지고 흉터가 잘 안 날 수도 있대. 근데 드러내긴 또 싫잖아. 약간 그거 사이에서 고민을 했던 것도 되게 이 스타일을 짧은 스타일을 갈까 말까 이것도 사실 몇 년을 고민을 한 거예요. 나는 몇 년을 고민을 한 거고, 진짜 좀 머리 짧았던 시절에 막 정말 당했던 그런 트라우마들이 너무 쌓인 게 많아가지고 그걸 돌아가기가 싫었던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 정도 머리 길이까지 온 거는 정말 전역하고 한 10년 만인 것 같아. 전역하고 한 10년 만이고, 어쨌든 근데 이제 그 내 머리 잘라준 사람이 6년 전부터 같은 사람이 하고 있거든요. 근데 6년 전부터 같은 사람이 하고 있는데 이제 그 얘기 한 거야.
자기한테 온 이후로, 응? 승우 씨가 저한테 온 이후로 이렇게까지 짧게 자는 적 처음인 것 같은데요? 한 거야. 그래가지고, 와, 내가 그렇게까지 계속 긴 머리를 고수를 했었구나 싶기도 하고. 뭐, 그랬어요. 근데, 모르겠어요. 이제, 전역하고 10년이 지났으니까, 그냥, 그렇게 군대 시절만큼 짧은 머리는 아니긴 한데, 그냥 좀 이제 이 정도 머리 정도로 좀, 돌아가도 나쁘지는 않겠다 싶기는 했어요. 그냥 어쩌다가 보니, 근데 사실 모르겠어요. 그냥 한 달에 한 번꼴로 계속 이렇게 자를 수 있었으면 이렇게까지 버텼을 텐데, 이게, 한 달에 한번 가기도 좀 약간 힘든 시기에, 사실 이게 금전적으로도 버티기 힘들잖아. 그렇다 보니까, 그러기도 힘든 시기에 한번, 그래서 아예 그냥 확 그냥 짧게 잘라버리고, 좀 버틸 만큼 버티다가, 그래서 또 자르러 가고, 약간 그렇게 가기로 그냥 방향을 바꾼 거예요. 그렇게 뭐 내가 방송을 위해서 스타일을 바꿔보겠다 싶은 적은 없었어요. 진짜 내가 방송을 위해서 막 몰라, 여캠이었으면 뭐 펌도 해봤겠고, 단발도 해보고 머리도 길러보고 붙임머리도 해보고 막 별의별 거 다 했겠죠. 아, 저는 개인적으로 그 여자 사람 머리 스타일은 저는 긴 머리 좋아해요. 그래서 막 승우씨 좀 살짝 키 크게 보이게 해드릴까요? 막 했는데 그것까지는 내가 하지 말라고 했거든. 이거 머리를 이거보다 더 올리게 그 왁스 바를 수 있거든. 근데 내가 그렇게까지 하지 말라고. 나는 그렇게까지 키 크고 억지로 막 1cm의 자존심 막 그런 사람은 아니에요. 아니 솔직히 막 허리 숙일 일 많으면 내가 싫거든. 나는 누군가한테 고개 숙이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뭐 어쨌든 그런 연유로 저는 뭐 머리를 뭐 이렇게 자르게 됐는데, 일단은 제가 방송 진짜 켜기 직전에 했다가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그리고 유튜브 커뮤니티까지 올렸거든요. 트위터는 조금 일찍 올렸어. 왜냐면 제가 군대 전역하기 전에 내가 트위터만 파놓고, 그러니까 싸이월드를 말고는 싸이월드 이외의 SNS들은 제가 다 전역하고 나서 만든 건데, 어쨌든 정말 내가 트위터 10년 하면서 이렇게까지 짧은 머리 한 적은 처음이다 뭐 이러면서 올렸는데 뭐 어쨌든 뭐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 아니 평소에는 좋아요 안 누르던 사람들이 막 좋아요를 누르고 있는 거야 지금 내 SNS에서. 그래서 지금 어쨌든 지금 몰라, 인스타그램에서 댓글들 지금 몇 개 지금 달리고 있는데 한번 좀 확인 좀 해볼게요. 그래, 아예 그냥 PC로 열자. 이건데, 어쨌든 뭐 이렇게 올렸는데, 그래, 이게 제일 밝게 나왔어. 댓글들 한번 볼게요. 자, 미니가 어우야 깜놀했네, 이 머리 그대로 유지하래. 그리고 어떤 형이 이게 무슨 일이고 이게 무슨 일이고 하여간 뭐 그랬다고 해요. 지금 여기 내가 미용실 어느 지점인지는 내가 얘기를 안 했어요. 어느 지점인지는 얘기 안 했고 그냥 업체하고 누구 원장인지만 얘기했어요. 왜냐면 거기는 서로 간섭 안 하는 그런 약간 그런 터치 없는 그런 원장 시스템이거든요. 어쨌든 뭐 그런데 어쨌든 원장 시스템인데
어쨌든 평소에 좋아요 안 누르던 사람들 뭐 이리 좋아요를 많이 눌러. 하여간 그래가지고 지금 일단은 인스타그램은 지금 네, 이 상황이라는 거. 솔직히 이 머리 스타일을 이 스타일을 가기 싫었던 이유 중 하나는요. 내가 그 머리를 자를 때는 그 내가 머리 자를 때 안경 벗고 자르잖아요. 근데 안경 벗고 자르니까 아니 왜 내 얼굴에서 동생 얼굴이 나오냐고. 그래가지고 난 사실 그게 싫었거든요. 나는 이게 자르면서 생각했죠. 이거 재수씨가 내 얼굴 보고 혼란오는 거 아니냐고. 그 내 머리 잘라주는 사람도 나 동생이 결혼한 건 알거든. 그래가지고 재수씨가 좀 헷갈려서 싫어할 수도 있겠다. 약간 이런 얘기는 하긴 했어요. 재수씨 언제 볼진 모르겠는데 재수씨가 내가 동생 앞에서 재수 이제 안경 딱 벗고 있으면 재수씨가 어 아니 아주버님하고 오빠하고 헷갈려. 약간 이렇게 되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해요. 그냥 나만의 착각인지 뭐 하나 구분할 수는 있어요. 내 동생이 나보다 키는 크거든. 이런 머리 스타일 그 보여줘야 될 곳이 최소 두 군데가 더 남았어요. 일단은 첫 번째는 오늘 성당 가야 돼. 성당 사람들 과연 어떻게 생각할까? 그 한 방이 남아있고 동네에서는 다음 주에 내가 여사친 한번 만날 일이 있거든요? 여사친의 반응을 한번 봐야 돼. 왜냐면 내 여사친을 내가 그 대학 다닐 때 만났거든요. 복학하고 나서 만났던 애라서 내 머리가 이렇게 짧은 적을 내가 봤던 적이 없을 거야 걔가. 그래가지고 아직 두 방 남은 거지. 한번 아직 내가 카톡에서 안 바꿨다 그랬잖아요. 아직 내가 SNS 이런 거 다 프로필 사진 안 바꿨기 때문에 아직 내가 프로필 사진을 바꾸는 것까지는 아직 지금 정말 과감한 용기가 필요한데 이거는 솔직히 어느 사진을 프로필 사진으로 올릴지 아직 생각 안 해봤어요. 네, 뭐 내가 방송인 생을 걸고 머리를 자른 건 아닌데 어쩌다 보니 오늘 뭐 내용이 이렇게 된 거죠.